밝기 너무 좋아요. 가정을 가지신 분은 아가야도 생기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이 조금 성황리에 잘 되고 하나였는데 두 개도 될 수 있어요. 자,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말띠 신년 운세에 대해서 좀 여쭤볼 건데요. 말띠 분들의 성향은 또 어떨까요? 말띠 너무 좋아요. 올해는 활기차다. 먼저 그 말을 하고 싶네요. 네. 특히 이무생 말띠. 군대 가겠죠, 남자라면. 네. 근데 여자라면 어떡할까요? 나 푸른 초원에서 뛰고 싶어. 나 이것도 좀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친구도 먼데 있던 친구가 갑자기 너 어디니? 이러고 전화도 와. 올해는 그런 운이에요, 말띠. 그 다음에 32살 경우생 말띠는 결혼을 띠안인 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참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찾아옵니다. 친구가 생기고 또한 가정을 가지신 분은 아가야도 생기고 또 32살에 사업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이 조금 성황리에 잘 되고 하나였는데 두 개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주방장으로 일을 했는데 내 가게를 한번 해볼까? 하세요! 이러세요! 그래서 문서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44살 모생 말띠. 44살 모생 말띠는 대박. 누가 보면 4사인데 우리 숫자 4라 그러면 최고 많이 싫어하죠. 그런데 올해 모생 말띠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딱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밀고 나가시는 거고요. 반면에 약간 조심하게 들어와요. 조심하는 거는 오토바이가 누르네요. 띠 아닌 오토바이 타시는 분 길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 느닷없이 전봇대가 보여요. 갓길이 보여요. 갓길 운전 절대로 그거 놉니다 하시면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병호생 말띠로 갈게요. 56살 참 정말로 박수 쳐야 돼요. 왜냐 이제 운이 뒤바뀌는 해전이에요. 제가요 이거 하나 얘기할까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업실령님을 하나 모셨는데요. 돈 내려온다, 돈 내려온다, 돈 내려온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야말로 돈 내려온다, 돈 내려온다, 돈 내려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대박. 어쨌든 간에 사랑, 애정이 싹 트고 우리 부부도요 결혼을 일찍 하신 분은 너 따로 나 따로 되는데 올해는 학궁에 궁합에 많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많이 많이 이뻐해 주시고요. 옆구리 시리지 않게요. 그 다음에 갑오색 말띠 한번 가볼게요. 1년에 운이 대복 터졌어요. 대박입니다. 건강만 조금 조심하시고요. 말띠 정말 정말 너무너무 대박입니다. 움직이는 기회의 찬스. 찬스를 잘 노리세요. 말띠 되시는 분 너무 좋죠? 좋은 만큼 저 왕꽃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